오늘 이슈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최근 한 1, 2주 동안 큰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또 역시 목요일에 큰 이슈가 찾아왔습니다. 윤여민 팀장이 과연 또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고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주실지 자,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입니다. 뭐 금리는 동결했지만 결국에는 테이퍼링을 이번 달에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아직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좀 그어주면서 시장은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과연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오늘 동시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의 효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인지 전망해보고 시장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자, FOMC 회의 결과 이제 화요일을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일단은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오늘은 반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좀 얘기가 좀 길게 나왔고 몇 달 전부터 나왔죠. 예,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제 어제 시각부로 이제 테이퍼링 이슈는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네.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네. 그 논란도 확실히 잠재우는 좀 시장을 확실히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은 달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따라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뭐 이슈 같은 경우 내년 2분기부터 아마 좀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그런 측면에서 뭐 주가의 추가 상승은 뭐 예견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좀 그래도 좀 이제 금액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4년에 비해서 네. 일단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걸 다시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이제 뭐 당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연준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고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완전 고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연준은 좀 더 이제 인내심을 갖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. 결국은 이제 뭐 제가 딱 느끼게 연준이 있고 파월 내가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걱정하지 마라.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사실 이제 3대 지수가 다 이제 신고가를 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근데, 이번 주 내내 지금 네. 진행입니다. 뭐 나스닥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5,800포인트를 좀 넘어간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. 뭐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우려 섞인 좀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? 일단 나스닥은 한 16,000포인트까지는 좀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예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출렁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이제 무조건 뭐 계속 상승은 아니고 그렇겠죠. 어쨌든 상방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은 한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의 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과 지금 너무 디커플링이 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,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조정을 받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네. 어제 이제 사실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화요일 날 사실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그쵸. 어제도 수급이 다 빠졌고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요런 장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은 좀 공포를 좀 주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11월 한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막 이제 랠리가 나오면서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주식 양수세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뭐 얘기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거의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뭐
대선과 관련된 이제 어떤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좀 많이 묻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. 대주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손바뀜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부각이 되진 않고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옵션 만기를 통한 어떤 한 번의 출렁임 이게 저는 오히려 가장 마지막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그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좀 시장이 확실한 상방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와는 가는 와정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출렁임은 있겠죠. 뭐 항상 이제 바로 똑바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제 살짝 좀 보수적인 대응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. 뭐 음봉일 때 매수했다, 양봉일 때 팔고 이런 약간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거나 혹은 살짝 이제 좀 현금화를 일부 해놓으시고 이제 약간 옵션 만기일 그 변동성을 지나고 나서 이제 때. 확실히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. 오히려 일단은 이제 그 테이퍼링 관련된 재료는 소멸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많이 디커플링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따라서 못 올라가는데 떨어질 네. 때는 또 같이 떨어지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사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신다면 좀 약간 보수적인 대응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네네. 오늘 좀 상승하고 있지만 좀 약간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상황이 이제는 곧 펼쳐지게 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테이퍼링 이슈는 우리가 재료가 소멸이 됐고 이미 이제 넘어간 일이 됐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 옵션 만기에 한 번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이슈가 남아있는데 요때 조금의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은 쉬었다 가거나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아, 그 뒤로 연말 랠리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자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셔야 될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